마두반에는 네 곳의 술래지가 있다. 너희들 내 술래지를 방문했지, 그렇지? 마두반에 누가 오던지 간에 그들은 모두 판다바반으로 간다, 그렇지? 첫 번째는 평화의 답이다. 두 번째는 밥다다 룸이다. 이곳은 사랑의 장소이다. 세 번째는 바바의 오두막이다. 이곳은 스네밀란 사랑의 만남이 있는 장소이다. 네 번째는 히스토리 홀이다. 너희들 모두 내 곳의 슬래지를 방문했느냐? 그렇지? 아차. 위악티 가르침. 자가 담바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녀는 나도 여정을 간다, 여행을 간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요즘에 많은 종류의 부주의함이 있다고 말했다. 부주의함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종류가 있다. 부주의함이라는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날 거다. 나는 그때가 되면 언젠가는 할 거다.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 나도 그걸 할 거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부주의함의 언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생각 속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말로도 한다. 너희들 모두 자가담바의 슬로건, 그녀가 항상 훈습하던 것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느냐? 무엇이었느냐? 지시를 주는 한 분이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만든다. 자가담바가 말하기를 만약에 모든 이들이 이것을 훈습한다면 밥다다는 너희들 각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시며 너희들의 매 발걸음은 그래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시에 따른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이러한 스무르띠 의식을 가지면 바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스무르띠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의 시선이, 비전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사람의 비전은, 바바의 지시를 따르는 자의 비전은 오로지 지시를 주는 한 분에게만 있을 것이다. 카라반하르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 도구로 만들었다.
사라반 하르는 책임을 진다.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아 번째 날 스므르띠 스와룹 디리만모히니 바합사만입니다. 마리아다 부르슈탐 알록기다 나의 스므르띠는 알록기다이다. 그리고 나는 마리아다 부르슈탐 매 화신이다. 이제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여러분. That had been very good thought for Amritvela. 암리벨라의 암리벨라와 하루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하고 밤에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다라는 말에 아주 익숙하죠.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상의 16도로 순수했고 악덕이 없었고 모든 미덕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마리아다 뿌르슈담 가장 고귀한 존재 그 모든 마리아다를 따르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순수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바에게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 순수성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순수하고 사토프라단해져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빠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영혼과 몸 두 가지가 다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물질들은 순수하지 않죠. 탐오군이 합니다. 그리고 이 몸도 물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영혼과 몸 두 가지가 모두 순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마리아다를 따라야 합니다. 마리아다는 어떤 제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다는 훈련도 아닙니다. 마리아다는 아주 순수하고 왕족다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그 마리아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좋은 자녀들, 순종적인 자녀들은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자녀들은 언제나 그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각 가족마다 그들의 마리아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소들, 어떤 가족들에서는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조금 강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존중이 많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다스를 따를 수 있게 되면 그걸 우리는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자아 존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을 하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그 존중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영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신봉을 하기 위해서 사원에 가면 우리는 정말 많은 바브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존중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절을 하든 숭배를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치 바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몸과 영혼 모두가 순수한 바반이 되는 그런 숭배받을 가치 있는 자들로 바바가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존중은 어떤 그런 외적인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슴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디들이 가졌던 문화입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몇몇 다디들이 함께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이 있고 정말 많은 바브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얼마나 존중이 많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제가 그런 세속 그 가족 삶에서 제가 자랐고 그리고 저는 다디들과 함께 10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존중심이 많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다 안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볼 때 그러면 그때는 내적인 그런 존중과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 생을 거듭해서 우리가 함께 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돌봄의 관계 I know that, as I said, starting from our thoughts.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영혼 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족다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드리시티도 그러하죠. 정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는 많은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바브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도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가까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역시 아주 아주 그런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마마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나이가 든 분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며 우리보다 어린 자들에게도 어린 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뿐만 아니라 존중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존중을 하면 내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나의 마리아다스가 뭔가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 마리아다의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디디 만모히니의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좋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난 이걸 참 잘한다. 난 저걸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선함을 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냥 선한 것을 그저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바다처럼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산스카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상을 뭘 원합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혹은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순진한 주님이죠. 볼라나트 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사랑이 있고 또 돌봄이 있고 또 나눔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디장키가 바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10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랬었는데 바바가 다디장키에게 얘기했죠. 너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 다디장키는 바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디는 그 간호사 역할을 한 후에 굉장히 그런 이렇게 돌봄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디는 언제나 그런 환자들에게 언제나 그런 지원을 줄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디는 바바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디는 절대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디는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걸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돌봄을 하고 아주 그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디는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다디는 많은 이들의 그 가슴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가까워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겸손함 이기 제가 마리아다라고 할까요? 혹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 내가 그러한 씨앗을 심는 것, 내가 올바른 것을 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반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마리아다를 정확한 때에 써야 하겠습니다. 다디는 정말 모든 면에 정확했습니다. 앞니빌라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 수업을 하고 차트를 쓰고 그것은 정말 그 삶이 그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Didi that she was a karma yogi.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요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셨듯이 디디는 굉장히 그런 위대한 요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두반에 보면 정말 많은 세바다리들이 있죠. 근데 그 바바가 있을 당시에는 사카르 바바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그걸 다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가족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리아다 푸루슈담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합류 시대에서는 사랑과 존중, 돌봄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소속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때때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받게 되면 아, 이게 나를 정말 기쁩니다. 나는 이게 나에게 필요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런 그 왕족의 가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인과 왕족의 가족에 속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영적으로는 정말 그런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리아다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의상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그것을 먹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리아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하고 걸어 다니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음식을 바바에게 바치고 사랑을 가지고 바바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먹으면서 걸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훈련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그런 자아 존중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 신의 가족 그리고 신인 가족에 속한다. 영적인 가족, 신의 가족, 신인 가족 그런 가족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속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런데 이제 바바에게 오면 우리는 그 우리가 뭔가 하는 전통에 대한 그 뭔가 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 전통들 좋지 않습니까? 톨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것, 그런 브라민들의 전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두반에서 브라마 바바가 그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300명에서 또 3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3만, 30만 그런 식으로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마리아다 형태 안에 이 아름다움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참 왕족답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애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존중을 하며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줍니다. 저는 브라마바바와 마마와 다디 프라카슈마니 디디 만모히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볼때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런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하다가 그런 규율이나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건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행동 수칙 혹은 그런 우리 서로 간의 그런 예의 라고 생각합니다. 옴 샨티. 옴 샨티 옴 소나.샨티. Dear Sister Gayatri Angel, welcome. 우리 시스터 가야트리를 초대해서 디디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옴 샨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을 슈리마트를 따르고 카르마 요기가 되면서 하루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로 우리는 우리의 알로키타라는 스므르티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다 푸루슈탐이라는 화신 스와루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스므르티 스와루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우리가 디디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 스므르티 스와루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그 인격은 그녀의 어떤 그 정말 그 정말 그 당당함 이런 것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디디는 정말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주 미묘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디디는 매 발걸음마다 밥다다의 손을 잡고 그리고 마리아다를 따르며 바바의 동반을 통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각각의 마리아다는 그녀의 완성을 위해 숨겨진 그런 잠재력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디의 매너와 언어, 그런 모든 것에 녹아 있었습니다. 디디는 아주 그런 신성한 그런 예의를 갖추고 계셨고 아주 우아했으며 아주 친절하고 그런 사려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디디의 그런 아름다움은 아주 미묘하고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리고 굉장한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밥다다는 디디에게 마리아다 푸르슈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디디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상속자이다. 따뚜암의 축복을 가지는 자이다. 너는 아버지와 같아져라 라는 그런 축복, 따뚜암이라는 축복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의식을 끊임없이 가진다는 것은 강력한 영혼이 된다는 것이다. 너는 바바를 매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동반을 경험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 축복에 대한 의식에 머무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 브라마가 너의 매 행동에 드러날 것이다. 암니벨라로부터 정말 많은 마리아다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마리아다,
를 통해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성취를 얻는다. 너는 가장 고귀한 영혼이고 고귀한 영혼이라는 의미는 영웅이란 뜻이다. 너는 마리아다 뿌르슈타미다. 가장 고귀한 행동 수칙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며 그리고 그러한 행동 수칙에 늘 머무는 자다. 디디는 언제나 자아 발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디디를 그런 마리아다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슈클라벤 그 델리에 있는 하리나가르 센터에 있는 그 시스터를 초대해서 디디와 가졌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디디가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줬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디디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디의 그 순수성이 내 안에 그런 도장을 찍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디디지는 정말 많은 그 하루 일정 타임테이블, 야기야 타임테이블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기야 안에 사는 그런 브라더 시스터들이 자발전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자기 자신의 노력, 자아 노력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디디의 주의는 언제나 내적인 그런 높은 단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He had the pure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더 시스터들이 신의 마리아다스를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앉을 때, 말할 때, 걸어 다닐 때 그런 모든 관계들과 관련해서요. 야기야 그의 마리아다와 관련해서 는 디디는 언제나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디디는 그러한 목표를 놓았습니다. 그런 모든 수칙을 따르는데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샘플 모범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그러한 룰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디는 세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암니벨라를 얼마나 했는가? 얼마 동안 했는가? 그 암니벨라 하기 위해 어디에 앉았었는가?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디디는 우리 존재의 내면의 단계를 이해하셨습니다. 디디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슈클라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바스룸과 우리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은 바바스룸이 있습니까? 바바스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리아다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다는 그런 가족의 어떤 수칙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걸 모든 가족들이 따르죠. 그래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집에 있으면 그러한 수칙들이 좀 더 그런 주의를 기울면서 그걸 따르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다가 바바가 집에 계실 때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바스룸이 그 어떻게 모든 가정과 센터에 있게 됐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디가 런던에 가셨을 때 그 다디장키가
본 것은 비케들의 집이 작았습니다. 근데 그 비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방도 없으면서 바바를 위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런던과 그 런던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 봉사가 성장했습니다. 디디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영감을 받고 그것을 인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디는 매 센터가 바바스 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바스 룸이 없는 센터는 없습니다. 제가 파트나가르라는 센터에 갔었습니다. 센터는 작았고 클래스룸은 작았습니다. 그 디디는 정말 많은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슈클라, 이 장소에서 조그만한 장소를 내서 바바스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장소를 바바스룸으로 만들었고 그게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디디께 말씀드렸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장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센터가 발전할 수 있었고 서비스는 봉사는 그러한 바바스룸이 있을 때 발전한다고 느낍니다. 이제 디디지의 그런 지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옴 산티가 마하마드로 보니 함고 प्यारी बात दादाती महावाक्य याद दिलाते हैं ओम शांति ओम शांति ओम शांति라는 다정한 말은 밥다다의 지구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जैसी रही वृत्ति वैसी रहेगी दृष्टि वैसी रहेगी अवस्था So become seated on the immortal throne. Catch hold. 불멸의 옥좌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본래의 종교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밑에 हम जैतन फूलों के बगीचे का सैर कर रहे हैं। So tell me, beloved Bab Dada. So 여러분들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바바의 살아있는 꽃이요. 저는 여기 그 꽃이 가득한 정원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풀옹이 수근다 아래에 해. I am seeing the greenery in 저는 제 앞에 그런 녹색빛의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다양한 꽃들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뼈리 바다다기 세 데릭스 디에 전음리 디에 군은 다른 것이 It's not that I'm just speaking these words, but I have the feeling. 제가 그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이들이 밥다다를 통해 신성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신성한 과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o with those sweet words, let's take it into 그런 our...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의 그런 과제로 가져가 봅시다. 암미벨라에 우리는 이 따뜻함을 보겠습니다. 바바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스무르티는 알로키타이며 나의 스와루프는 마리아다 푸루슈탐입니다. 신의 행동수칙을 따르는 자 마리아다 푸루슈탐이다. 그리고 하루 중에 우리는 디디가 하신 것을 할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꽃들의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영혼들이 마치 꽃과 같은 그런 영혼들의 향기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 걸어 다니면서 이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마치 꽃처럼 그들의 향기를 품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색과 관련해서 마리아다를 지키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오로지 미덕만 보게 되고 나는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바로 바바의 꽃의 정원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만의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리고 바바의 꽃의 정원에 있는 그런 존재들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카르 바바가 우리에게 부양을 주셨고 아비약트 밥다다가 정말 많은 영감을 주셨으니 왜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게 내일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그러한 요가를 하면서 이런 스므르티 스와루프 이러한 의식의 화신이 되어서 이러한 의식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리를 우리 앞에 놓고 그녀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을 해봅시다. 시오 바리 Always have the aim that I am very close to Baba. 언제나 내가 바바와 아주 가깝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정말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떼면 좀 더 가까워지고 다음 걸음에서는 우리는 바바와 대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실천들이 아주 실질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저 희망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서 바바가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옴 샨티. So now we'll continue our silence and we'll take drishti from Didi. Just to remind everyone, tomorrow is Saturday, so we'll have a scene.